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샬롬. 오늘 저는 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요번에 여기 보면 다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날씨 예측서입니다. 계속 비가 왔는데 마지막에 비가 안 옵니다. X라고 돼 있습니다. X 옆에는 비가 아닙니다. 바람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셔츠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드디어 파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온통 비닐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색깔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이쁜 색깔로 염색한 분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이 디자인을 한 사람들을 크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놀랍게 예측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감사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의 분위기를 주장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감당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결코 어느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말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서 성공이 필요합니까? 성공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캠퍼스에서 왜 순장을 해야 됩니까? 캠퍼스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친구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금 이념으로 갈라진 이 땅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이 땅을 고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면서 옆에 도우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천천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헌신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젊음을 드려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의 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 못하실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역사는 바로 뭐냐? 역사를 갖다 다 조사해보더니 역사는 상태가 아니고 운동이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이죠. 역사는 항구가 아니고 항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역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역사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바로 스냅샷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역사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스냅샷이 아닙니다. 한 사건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기장이한테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를 봤습니다. 그 목적지는 뭡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관계없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비전으로 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완성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종착지입니다. 그 종착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그림 안에서 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의 진행입니다.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배웠던 많은 스냅샷들, 우리는 역사를 갖다 배울 때 굉장히 다양하게 배웁니다. 국사 따로 있고 세계사 따로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책에서 하는 교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 따로 돕니다. 전 한번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로 뭉쳐서 과연 역사의 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움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기성세대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라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역사는요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가 트인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잭 골드스톤 같은 사람은 사회학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젊은이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16세에서 24, 5세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18%에서 20%가 됐을 때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져요. 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사무엘 헌팅턴은 이미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1세기는 굉장히 혼돈의 시대, 충돌의 시대, 그래서 문명의 충돌을 예견했던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해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도 누가 일으켰을까요? 사실은요 종교개혁도 기성세대의 분들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종교개혁의 모든 시작은 젊은이, 젊은이들도 특히 대학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옥스퍼드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체코 같은 데는 프라하 대학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다가 개혁에 대한 생각이 생겨요. 칼 켈빈, 깔뱅이라고 하는 그분도 파리 대학에서 법대생일 때 개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에도 바로 젊은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앞날도
이 젊은이들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쓰셨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금 이따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거기에 저는 바라기에는, 믿기에는, 그 다음에 확신하기에는, 또 기도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영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요 18세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 엉망이 됐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이미 기독교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면 바로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흔들흔들거렸고, 그 속에서 원래는 종교인을 갖다가 목회자들을 갖다가 교육하고 그런 기독교 사상을 교육하고자 만든 대학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소수가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옥스퍼드 대학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웨슬리 형제들이었습니다. 찰스 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사람들이 아침에 모이면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금식도 하고 굉장히 방법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냐면 메소디스트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바로 방법론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교단이 돼버립니다. 감리교가.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홀리클럽이니,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영국이 거기서 커가고 옥스퍼드가, 옥스퍼드 중심으로 그 운동이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토마스 칼라에 같은 사람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유럽 전체가 혁명으로 피가 물들었는데 영국만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칼라엘은 바로 그걸 분석해가면서 영국을 유럽의 피해 혁명에서 보호한 것은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한 그런 찰스 앤 요한 웨슬리가 시작한 홀리클럽의 영향력 속에서 바로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또 다른 대학이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찰스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학에 헌신을 합니다. 대학을 헌신을 하면서 대학 강사였어요. 그러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54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윌리엄 케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안은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톤이 바로 제자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를 귀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나라랑 연결했는데 그 사람도 바로 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해서 케임브리지 출신의 일곱 명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 사람 같이 똑같이 변발을 하고, 청나라 때였기 때문에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선교한 것으로 유명한 케임브리지 세븐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영향 속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윌리엄 케리만 나와가지고 인도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허슨 테일러가 나옵니다. 허슨 테일러가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그 영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선교의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흐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미국이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는 좀 늦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18세기가 아니고 19세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보다 한 1세기가 늦게 미국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경제적인 것이 쫓아온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0년도 말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원래 기독교 학교로 세워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가 되냐면 기독교 학교로 세워진 곳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버드 같은 데도 완전히 무너져서 성찬이 조롱을 당하고 성경이 태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1798년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06년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냐면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윌리엄스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성찬이 조롱을 받고 성경이 태움을 받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싫은 계몽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가 만연한 그곳에서 친구들 몇 사람하고 기도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갔다가 클래스룸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합니까? 피해가지고 캠퍼스 뒷산으로 단풍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8월 달이었습니다. 1806년 8월에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 비를 피해가지고 운동장 밑으로 갑니다. 건초더미가 쌓여있습니다. 그 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날따라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다섯 사람이 믿으면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사람이요.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우스운 기도였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언어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명문 대학들이 브레더니 형제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형제가 생기면서 그 형제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여러분 1806년에 그 기도를 드렸는데 딱 6년 후에 1812년에 제가 두 번째 날에 소개했던 아도니람 저슴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바로 그 운동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게 자라나가지고 그 운동의 뿌리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뭐 팝송이 돼버렸습니다. 뭐냐면 바로 YMCA 하는 그 노래 아시죠? YMCA가 1844년에 그 운동 속에 생긴 거예요. 그 운동에서 YMCA라는 것이 생겨서 하죠. 그 다음에 좀 더 그 운동이 확대되면서 1880년에는 미국 선교사 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신학교 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만든 거였는데 그게 바로 1880년에서 매년 여름 집회를 이런 것 같은 걸 합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거기는 10월 달에 했는데 한 10월 집회에 1883년 10월 집회에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갈 나라들을 놔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했던 두 사람한테 조선이라는 곳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몰랐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펜젤러랑 언더우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가겠다고 1883년 10월에 그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운동이 또 자라가지고 1886년에는 프린스턴 선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선교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 2년 후에 1888년에는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그리 놀란 줄 아십니까? 1888년에 만들어진 운동을 통해서 그 후 약 30년간 2만 500명이라고 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전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선교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그 부흥의 물결과 청년들의 기독 청년들의 움직임이 우리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운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길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183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케임브리지 출신의 그 찰스 시메온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귀즐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카를 귀즐라프라는 사람이 1832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서 2주를 머뭅니다. 뭘 했는지 증거는 없습니다. 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세요? 강가다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신부가 먼저, 신부 선교사가 먼저 아닙니다. 귀즐라프가 4년 먼저 왔습니다. 1836년에 모방 신부가 왔고요. 1832년 바로 4년 전에 카를 귀즐라프가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천주교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천주교 세가 크기 시작을 합니다. 천주교의 세가 크기 시작하면서 1860년 즈음이 됐을 땐 천주교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아내가 막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 상태였습니다. 중국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내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를 놔두고 어디 런던하고 비슷한 기후가 없을까 그래서 남쪽에 한구라는 곳으로 갔다 오는 도중에 아내는 임신 중독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떠난 사이에 죽고 맙니다. 돌아왔을 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합니다. 완전히 실망과 좌절에 빠졌겠죠. 그런 사이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선교사들이랑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북경대학에 영어교사로 가게 됩니다. 영어교사를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또 다른 선교사였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가 말하는데 조선을 소개합니다. 조선을 소개하니까 그런 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마 선교사가 그 마음을 품고 1865년 9월에 황해도에 와서 3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언어에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들어가서 언제 조선을 들어갈까 그러는데 1866년 8월에
배 하나가 평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승선을 하는데 1866년은요 조선을 방문하기 좋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860년 초가 1866년이 바로 무슨 해냐면 병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 여러분의 한국사 끝부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병인 양요라고 알려진 바로 그 해입니다. 이 해가 바로 그 초에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이 8,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참수를 당합니다. 목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화가 났습니다. 함대를 보내죠. 그래서 1866년 9월에 강화도에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외규장각에서 그 문서들을 가져갔던 거를 얼마 전에 돌려준 게 바로 외규장각 문서를 돌려줬다는 게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온 겁니다. 1866년 8월 달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올라가다가 바로 양각도라는 데서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양각도는 왜 좀 유명해졌습니까? 이번에 원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각도에 있는 호텔에서 그 공중문서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서 뭐 그 인민공화국 무슨 뭐뭐 해가지고 그 재판을 받다가 이제 죽음에 당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양각도라고 하는 배가 딱 거친 거예요. 거치니까 그 앞에서 그걸 갖다가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군졸들이 위에 가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배에다가 송진과 소나무 잎을 띄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내려오면서 이 배에 옮겨 붙고 배가 타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점프를 해가지고 물로 뛰어들어서 무트로 기어왔습니다. 기어오니까 거기 기다리던 이 군졸들이 다 먹어쳐서 죽입니다.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도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토마스 선교사는 제가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선교사였지만 제대로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토마스는 죽었지만 토마스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만나는 곳마다 잠깐 배가 섰을 때마다 한문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한문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11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보더니 그 책 가지고 있다 큰일 난다 빨리 관가에 갖다 줘라. 누굴 갖다 줬을까요? 자기 친척한테 갖다 줍니다. 누구냐면 바로 평양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딱 받았을 때 불태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친척이 줬으니까 한번 덜쳐봤겠죠. 내용을 본 게 아닙니다. 종이질이 너무 좋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종이다. 한쪽만 인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쇄대가 딱 접어놨기 때문에 가운데 실만 띄면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타이밍이 절묘했던 것이죠. 그 박영식 집에 방들이 도배할 때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아하 해가지고 성경을 다 분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배를 했습니다. 보통 도배하면 사면만 도배를 하죠. 종이가 아까워서 그런지 천장 바닥까지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방들이 그것도 조선의 소돔이라고 알려진 평양의 중심부에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거기서 누워있는 박영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영식은 뭔지도 모르고 누워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그러고 안 보겠다 그러는데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박영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뺀 사람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죽으면서까지 자기한테 책을 들이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안 되겠다 가서 찾아와가지고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고 박춘권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책을 갖다 자기 조카한테 줍니다. 조카 이름은 이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영태도 기독교인이 돼서 이영태가 들어간 대학이 바로 평양 숭실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길 졸업하고 나서 서양 선교사였던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의 한국 번역을 갖다 성경 번역을 도와 3분의 1을 갖다가 이영태가 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가보시면요 북한에도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어떤 것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그게 이 영태가 했던 그 기여했던 그 성경의 근거라고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절묘하죠. 여러분 그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흘러가는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속의 역사랑 이 거룩의 역사가 막 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가 참 어두운 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1868년에 그게 바로 명치 유신이 일본에 일어났죠. 1868년에 명치 유신은 일본이 급작하게 근대화, 근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면서 조선에 쳐들어와가지고 억지로 조약을 맺죠.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뻗을 때가 어딜까? 열강의 틈바기 속에서 우리가 손을 잡은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 5월에 미국하고 뭘 맺냐면 조선하고 미국,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보호해주자, 그 다음에 서로 통상하자,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미국을 맺었습니다. 맺고 났는데 그것도 저는 미국이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걸 사용을 하십니다. 그 절묘한 순간에 바로 미국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 하나가 옵니다. 선교사로 옵니다.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갈 때가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평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평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상해니 뭐니 다르는데 정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그냥 저기 조선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냐 한번 조선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 토토하고 조선에 옵니다. 그게 언젠 줄 아세요? 바로 1884년 9월 20일 날 왔다고 돼 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날 딱 제물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미국 대사관 거기에 이제 공의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돕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해 12월 4일 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잘 아시는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는데 3일 천하였습니다. 근데 3일 천하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죠. 뭐냐면 바로 명성황후 민비의 조카되는 그 수급파의 민영익을 갖다 칼로 굉장히 깊게 찌릅니다. 정맥도 몇 군데가 잘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외교 고문이었던 밀렌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저기에 서양 선교사 의사가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치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알렌이 소개가 됩니다. 알렌이 이 사람을 3개월을 고민하면서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민영익이 살아나면서 이 사람이 임금의 의사인 시의가 됩니다. 시의가 되면서 제안을 하죠.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 알렌이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한테 병원 개업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뭘 준 줄 아십니까? 바로 홍영식이라고 하는 갑신정변의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의 집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 사람한테 주면서 그 집이 뭘로 바뀌냐면 바로 광해원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13일 후에 된 게 바로 제중원이고 그게 바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대 세브란스 저기 뭐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거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1885년 2월이었어요. 2월에 그 광해원이 오픈을 했는데 그때가 뭡니까? 미국에서는 바로 고전 한 15개월쯤 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조선 오려고. 아펜서랑 언더우드가 조선에 오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러는데 이게 열린 거예요. 오면서 딱 되면서 바로 그해 4월 5일 날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서 광해원 그 제중원으로 13일 만에 이름이 바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의 법권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의술을 가리킨다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의술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서서히 기독교와 영향력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1893년에 그 SVM 운동 중에 일부였던 사람 하나가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사무엘 모펫 마포 사무엘 선교사였습니다. 마포 사무엘 선교사가 평양에 1893년에 도착을 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아까 성경으로 도배됐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그 집을 갖다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누구한테 파냐 하면 자기 조카
그 아까 최치량이라는 친구, 그 11살짜리 두 권 받은 자기 책 갖다 준 그 사람한테 이걸 갖다 팝니다. 최치량이 그 집을 사가지고 주막으로 바꿉니다. 지금으로 하면 모텔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포사멸이라고 하는 사무엘 모페다고 한국 조사인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많은 주막 중에서 해필이면 들어간 곳이 바로 최치량이 운영하는 그 주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막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구석에 성경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주인을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여기에 성경이 벽지로 쓰고 있냐? 그랬더니 최치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게 자기가 줬던 그 성경책으로 벽지를 썼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894년 1월 첫 주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갖다가 예배처로 드리고, 그 집의 예배처가 사람들이 커지니까 널다리골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게 커가지고 뭐가 되냐면 판동교회가 되고 평양중앙교회가 되고 장대제교회가 되고, 그게 바로 평양 부흥이 일어난 장대현교회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우리는요, 한 사건을 보는데 스냅사진을 보지만 그 스냅사진이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조각 퍼즐을 만들어가나 여러분이 보신다면 놀랍죠. 자, 그 속에서 지금 우리는 막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심각했습니다. 1894년은 아주 심각한 해였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농민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1894년 6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때 농민들은 낫과 호미 같은 걸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진압하겠다고 청나라 군이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농민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청나라랑 일본이 거기서 긴장감에 있으면서 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거죠. 그거는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미안하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한테 쉽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895년에 쉽게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1895년에 일본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민비,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도울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러시아를 향해서 친러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쪽에 손을 뻗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 제국주의, 이제 일본에서 보기에는 이게 눈에 가신 겁니다. 저 여우를 죽여라 그래서 여우 사냥이란 이름으로 일본 자객을 보내가지고 1895년 10월에 우리 국모 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가지고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 시체를 갖다가 뒷산으로 데려가서 거기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태워가지고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국모가 사라져버립니다. 고종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90년 2월 10일 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 아관파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375일을 있습니다. 그곳은 뭔가 해보려고 그랬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득만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75일 만에 다시 환궁을 합니다. 환궁을 해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이 된 겁니다. 황제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또 중국도 무너지고 청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모든 것이 외세 때문이다 그래서 청나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위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저 그 청도 쪽인가 뭐 그쪽에서 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위화단 사건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걸 진압하겠다고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들어왔던 부대 중에 하나가 러시아 부대였습니다. 러시아 부대가 들어오는데 끝났는데도, 진압이 끝났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영국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일본하고 손을 잡습니다. 1902년에 그래서 맺습니다. 동맹을, 영일동맹. 그래서 영국은 중국의 이득을 얻고 일본은 조선의 특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지네끼리 언약 딱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둘이 경계하는데 드디어 일본이 1904년에 러시아군을 먼저 공격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일어난 러일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대단한 제국이었지만 일본의 전혀 예측 않았던 그런 공격 때문에, 또 그리고 멀리 군대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일본한테 패배를 합니다. 1905년 4월에 즈음에 일본이 이겨버리고, 그래서 1905년 7월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 타프트 협약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일본이
두 손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미국이 허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일본이 고맙다고 미국에 뭘 보내냐면 나무들을 보냅니다. 그 나무가 바로 뭐냐면 벚나무였습니다. 벚꽃나무. 여러분이 미국에 가시면은 워싱턴 DC에 가면은 바로 벚꽃 축제랍니다. 봄이 되면은 그 벚꽃이 바로 그때 보내진 벚꽃입니다. 역사가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8월에 그 일어나고 여러분 곧 있으면 11월 달에 뭘 맺습니까? 바로 을사늑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라는 것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1900년토는 우리나라의 진짜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다른 역사를 시작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무너지고 그 구한말 대한제국이 아무 힘 없이 만들어진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뭐냐면 조그맣지만 1903년에 원산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원산부흥이 시작되는데 그때 거대한 부흥이 웨일즈에서 일어납니다. 1903년과 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뱃사람들한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항구였습니다. 배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겠다고 그동안 뱃일하면서 훔쳐갔던 걸 다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연장을 가져옵니다. 망치를 가져옵니다. 별걸 다 가져옵니다.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써붙였습니다. 가져간 거 괜찮다. 이제 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건이 놀라운 일이 웨일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5년엔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1906년에는 바로 LA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있는 아주사가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의 영향이 지금 오순절 교단이 다 거기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부흥운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살짝 흔적이 보였던 원산 부흥운동의 연계 속에서 부흥을 사모하는 모임이 열립니다. 그 모임이 열렸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토마 선교사랑 연결이 돼 있고 박영식의 집이 됐고 최치량이 나중에 주막이 됐고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묵었던 그 주막에서 시작한 그 교회,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월 14일, 15일 그때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붙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때 회개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별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데 그 회개운동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저는 이런 부흥운동이 있는 곳마다 쫓아가서 그 고백하는 속에서 범죄자면은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잡아가려고 왔다가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운동은요 평양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으로 번지면서 그 다음에 1908년에 바로 그 부흥운동의 열매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1908년에 제주에도 처음으로 이기풍 선교사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주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흥운동 때문에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우리 민족, 그 부흥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인간의 절망의 바닥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일제 밑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시면 1919년 3월 10일 날, 3월 1일 날 바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지도자 33명이 나오죠. 33명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기독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광복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독립을 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다고, 그리고 우리 싸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됐지만 참 어렵죠. 지금 우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갈라짐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낭망 속에서 이제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의 붕의 물결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또 그 흔적 속에서 만들어진 이 한국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지금 그 안에 주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CCC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다 60주년 역사를 갖다 비춰놨습니다. 여러분 60주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김중건 목사님께서 1958년 11월 2일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대학을 시작하셨지만 대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학생을 하시면서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벌써 그 당시에 우리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살살살 복음으로 꼬실라이제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관심이 있던 게 바로 멸공, 반공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공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군인들이 복음, 기독교야말로 가장 반공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고 기독교 훈련을 시키면 절대 공산주의화가 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군 복음화 운동이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조창기대회, 국회조창기대회를 시작하시고 미국에서 모델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국회조창기대회, 국가조창기대회 그때 다 김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형제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인 그 초라한 곳이지만 거기 출신의 우리 형제들이 이 세상을 갖다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자라고 하는 그걸로 나사렛 형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사렛 형제들이 만들어지면서 1970년이 되고 나면 이제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성시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춘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춘천은 왜 응답이 없습니까? 대전에서도 성시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춘천, 바로 제네바와 같은 곳을 만들고 대전은 우리 남쪽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그걸 하면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1972년에 미국에 있는 달라스라는 곳을 가시게 됩니다. 거기 엑스플로 72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때 그 달라스에 있는 그 카튼볼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나게 커다란 미국 풋볼 경기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그것도 미국 CC가 중심이 돼서 했던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였고 교인들이 모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김 목사님이 거기에 소감을 말씀하시러 강단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2년 후 1974년에 우리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현재 기독교인의 10%를 민족 복음화 요원으로 훈련시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때 10%가 30만 명입니다. 뒤에서 김 목사님하고 친했던 닥터 빌 브라이 두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닥터 브라이시 옆에 있는 비서를 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라도 내가 가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 하거든 나를 얼른 끊어내려라. 왜냐면 믿지 못하셨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30만 명을 갖다가 그런 요원 훈련을 하냐. 그렇지만 그게 김 목사님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우리 거기에 간사들도 얼마 안 되는 수도 얼마 안 되는 그 간사님들한테 선언을 합니다. 우리 74년에 이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이룹시다. 요원을 훈련시킵시다.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저기 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래서 간사님이 의논한 끝에 뭘 만드냐면 왜 엑스플로 74가 불가능한가? 74가지 불가능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고 나서 하나하나 읽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맞습니다. 식중독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목욕은 어떻게 시킵니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밥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등등등등등등 질서하게 다 읽고 나서 맞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다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답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디서 재울 것이냐, 어디서 재울까 과연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장소 여의도 광장이라는 넓은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칠 수 있는 텐트가 군대마다 다 지금 뒤에다가 안 쓰는 텐트들이 잔뜩 챙겨져 있고, 이미 우리는 그 군대랑 관계를 군보고마 때문에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빌리기로 합니다. 밥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3,000명 한 번에 먹으면은 한 번 만들면 3,000명씩 먹일 수 있는 밥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스팀으로 밥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323,421명을 5박 6일 동안 밥심으로 사는 한국 사람의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식중독을 염려했습니다. 식중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한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젓갈입니다. 절대 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고, 그 다음에 목욕을 어떻게 하고 세수를 어떻게 하냐, 그물을 어떻게 되냐, 여의도 광장은 나중에 아파트를 지려고 밑에다 다 스톱파이프를 깔아놨습니다. 적절한 곳에 꽂으면 물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로어 74를 통해서 323,419명의 5박 6일 동안 민족복음화 요원훈련교재를 훈련을 받고, 한 그 8, 9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3.5배로 성장을 했고, 우리의 경제는 9.8배가 성장을 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지금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 일하셨 우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감리교회는 제일 많이 교회가 세워진 창립회가 1975년입니다. 엑스플로 74 다음에 교회들이 엄청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를 향한 거냐면, 김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에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나라, 그 꿈을 꾸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80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저도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앞에 탱크가 다 막아가지고 학교가 폐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죠. 뭐 합니까? CC에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세계복음화 대성에 선전하면서 다니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가서 주보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와달라고 하는 광고하러 다녔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셨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저는 평생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여의도 광장에 290만 명까지 모였었습니다. 꽉 차 있었죠. 근데 그해 그 모임 중간에 김중원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셔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언제도 좋으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에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아니면은 가는 선교사가 되는가 아니면은 자녀라도 보내라. 근데 의외로 자녀 보내겠다고 서신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10만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때 저도 뭔지 모르고 일어섰어요. 왜냐면 그때는 외국 나가는 거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는요 외국 나가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는 때입니다. 1980년은 일어섰어요. 언제 뭐 하나님께 주시면 가야지. 그리고 다들 옆에 친구도 일어섰는데, 일어선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어떤 친구는 옆에 졸다 일어섰어요. 근데 졸다 일어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신 걸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1988년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올림픽이 있죠. 서울 올림픽이 있으면서 그 올림픽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은 여행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1990년에 바로 마닐라라고 하는 뉴라이프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3,000명이 그쪽에 선교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한국교회의 시작이었고, 한국교회 모든 것은 제가, 저도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 다 끝나고 한국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신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부부한테, 당신 애들은 둘 다 박사 있으니까 오면, 우리 신학교 오면 한 커플 오면 구약신학의 교수들이 필요한데 너무 잘 됐다 와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니다, 우리 한국 간다.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미국에 공부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거기서도 했던 게 다 그 서원의 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때 일어섰던 거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아내랑,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을 나게 하시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갑시다. 그 싱가포르 3년을 가서 제가 선교사로 거기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제가 만난 수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선교사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지나가는 길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그 선교사는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도 그때 일어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질을 않습니다.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서원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헌신해라 그러면 확실하게 헌신을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 하나님의 이 인도의 강물, 부흥의 강물,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 어디는 말합니다. 정체 정도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밀스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찰스 앤 요한 웨슬리가 헌신할 때나 그때 어려운 상황, 바로 그것만큼 어려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사실은 내년에 여러분, 제가 여기 선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는 우리 CCC는요 캠퍼스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족을 생각을 하고 우리 조국을 생각을 하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내년이 바로 제주 선교, 바로 복음 선교의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주교회 목사님들이 CCC 여름 수련회를 제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있다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주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단순한 여름 수련회뿐만이 아닙니다. 앞뒤로 우리 CCC는 가서 교회들하고 함께 그 제주에 오는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제주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같이 깨울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제주를 갖다가 우리 성시화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번에만 여름 수련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를 비워두세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그때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택해야 될 휴가처입니다. 그때 휴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와야 됩니다.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주 구경도 같이 합시다. 성산 일출봉도 같이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한라산 꼭대기 백록당까지는 못 가더라도 차를 타고 한번 오일륙 도로라도 달려보고, 여러분 협재 해수욕장 만장굴도 가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제주는 단순히 구경 가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거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제주를 함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은 우리가 헌신하는 밤입니다. 저는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끄실까? 저는 기대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밤에 우리가 헌신을 좀 더 구체화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눈을 감자. 눈을 감고 우리가 헌신해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때 저 박 목사가 자기도 모르고 일어났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싱가포르까지 끌려갔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끌려간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세 개의 경험을 하라면은 그 3년의 경험이 저한테는 제일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갖다가 축복으로 더하셔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갖다가 행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가 이 밤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끝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 헌신을 더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로마 글자로요 1은 I가 1이죠 V는 5죠 X는 10이죠 그 다음에 L은 50이죠 100이 C입니다. C가 3개잖아요. C, C, C 300이에요 300하면 다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사사기 7장을 보면요 기도원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디안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 모았습니다. 얼마가 모여졌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많다. 기도원이 그래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습니다.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 명도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을 물가로 가게 합니다.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방법으로 물 먹는 사람을 골라라. 손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개가 핥는 것 같이 먹는 이상한 방법으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 숫자가 뭐였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CCC를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그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영적인 300용사로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300입니다. CCC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마지막 방에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이 부르신 300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 왕국에 끌려갔을 때 그는 여러분보다 더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요셉도 청소년 시절에 끌려갔고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며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제일 먼저 헌신이 뭡니까? 바로 순장의 삶으로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순장의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그 결심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순장의 삶을 살겠다. 이미 순장된 분들은 더 많은 순원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CC 처음 온 분들 CC에서 제공하는 훈련들과 순원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삶입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캠퍼스에 돌아가면 순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겠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국무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맡겨진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나중에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순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와 아빠, 리더로서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보다 더 위대한 대학생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C면은 뭡니까?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순장도 해야 됩니다. 또 순원으로서 순장이 되는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대학생으로 순장으로 캠퍼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순장의 삶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갖다가 바로 우리 캠퍼스를 향한 기도원 300으로 불러주시니 순장으로 불러주시니 이제 리더로서 그 훈련을 주님께서 하라고 불러주시니 이제 그 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서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캠퍼스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파수꾼이 됩니다. 이들이
순장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적당히 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리더로서 어미와 아비가 되며 그 성경의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들을 갖다가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왔다 그냥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의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삶에 아버지 살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캠퍼스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앉아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또 제가 헌신을 부르고자 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업, 교육, 의료, 정치, 경제, 사회복지, 벤처 등 각 분야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에는 캠퍼스의 학생들을 리더로 키우는 간사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특별한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모두가 간사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사를 섬겨야 되고 서포트할 서포터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간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간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이 캠퍼스는 우리가 이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도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이 캠퍼스를 깨워야 되는 마지막 때 그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간사로 부르심을 받진 않았지만 그러나 평생 간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간사를 보내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후원하는 것으로 수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적극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은 바로 이 간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우리의 학생들을 깨우고 민족을 살리는데 쓰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대학 때도 오병이어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대학 때 후원을 연습하는 것이 물질을 다루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간사 지원자는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이제 사회로 나가서 말씀의 원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앞으로 리더로 성장하고 성공하며 성경적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또한 그곳에서 평생 순장으로 지상명령 성취를 하며 살기를 원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으로의 부름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살겠고 주님을 전하며 살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기도원 300용사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회 속에서 시맨으로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지상명령 성취를 명령으로 수행하며 살겠다는 분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또 여러분의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주신 그곳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꿈을 같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헌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통하여서 간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간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가 그 다음에 간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역이든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드리면서 주여 그 꿈을 통하여서 성취되며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멋지게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헌신을 드립시다. 한번 주여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여러분 또 앉아주십시오. 이제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여름 수련회 전에 우리 선교사 수련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면서 단기 선교 또 장기 선교 또는 스틴트를 통하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제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 선교사를 스틴트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도 장기 선교도 그걸 통해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직접까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뒤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에 제가 마음을 품고 기도로 몸으로 재정으로 거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일어섭시다. 저도 많이 일어섰어요. 대학 때요 늘 일어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어섰을 때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사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놔주실 거라고, 간이 그냥 놔주지 않고 꼭 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헌신, 나는 이런 헌신, 하나님을 위한 이런 헌신을 하겠다, 제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라도 하나님 저는 이런 헌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도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이 밤에 진짜 우리 젊음을 드려서 우리의 남은 힘을 드려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머지도 이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헌신 우리가 한번 주여 이번에는 한번 세 번을 외치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주여 세계가 우리 민족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속에 지금 선교사들이 아버지 나이가 늙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러한 때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와 스틴트로서 아버지 장기 선교로 와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들 하나하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완성의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사용하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않았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싶은 새 친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여기 일어난 형제들과 같이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 하게 왔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으로 외쳐보는 백문일답을 하고 제가 기도를 넘기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쳐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입으로 외치지 마세요. 가슴으로 내면에서 답하는 그 소리를 스스로가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한평생 사랑하고 따르고 전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진짜 그 이름입니까? 진짜 내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캠퍼스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는 이 나라, 이 땅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내 가슴이 뛰고 감격이 복받쳐 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기도를 연이어 하겠습니다.